네, 오늘 그 테라 사태에 관련돼서 저희 모멘터스 디스코드 방에서 라이브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그 패널은 그 조재우 한성대 교수님, 그다음에 브라이언 샌드뱅크 이사님, 그다음에 김민현 커먼 컴퓨터 대표님 이렇게 네, 세 분을 모셨고요. 제가 약 1시간 정도 사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스마트 도시 트랙에 있는 조재우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래도 한 2013, 4년부터 활동을 계속 해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오래 살아왔고요. 네, 그래도 이번 사태에 좀, 안타까운 일이 많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브라이언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뱅크라고 하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이 모멘터스 운영하고 있는 김민현 대표님. 네, 저는 AI를 위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AI 네트워크 만들고 있는 김민현입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고요. 그러면 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모멘터스 그 방에 올려놓은 것처럼 한 7가지 정도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중간중간에 저희 커뮤니티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더 심화된 주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어쨌든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뭐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재우 교수님께 아주 간단하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고 그중에서도 그 지금 문제가 된 테라, 그러니까 UST죠. 이 작동 원리가 뭔지 아주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거를 쉽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두 종류 있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뭐그 USDC나 USDT 같이 달러가 직접 뒤에 뒷받침이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이거는 뭐 우리 오늘의 논의에서 열애로 될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아들이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은 peg이라는 말을 써요. peg는 이제 어디에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못을 박아놓는 그런 느낌으로 쓰는 영어 단어죠. 가격을 1달러에 고정을 시킨다. 그래서 price peg라는 표현을 옛날부터 써왔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1달러, 이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가치를 갖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게 가치가 아니라 가격만 추종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격이 달러에 고정이 돼, 달러를 따라가는 그런 코인이고,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 뭐죠? 차용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생상품 같은 개념인데, 차용증이라고 보면 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제가 뭐 1달러를, UST의 경우 1달러어치 루나를 맡기면은, 그러면 1달러 UST를 저한테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 루나 같은 UST 같은 경우가 아니고, 원래 옛날에 했던 다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용 그 맡긴 그런 그 기초 자산, 그 루나, 아니면은 옛날에 뭐 이제 뭐 다이에서는 뭐 베이커나 이더 같은 이런 것들, 담보를 맡긴 게 가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가치, 1달러 가치를 보증을 해주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과담보라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담보를 뭐 200%, 300%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건 없긴 한데, 아무튼 요 차용증 정도만 알고 그냥 나중에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넘어가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러면은 그 브라이언 이사님께 조금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혹은 뭐 USDT나 USDC처럼 달러를 정말 1대1로 발행을 할 때마다 달러를 예치해야 하는 그런 코인이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가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 테라를 어떤 식으로 쓸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량이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마켓이 스테이블 코인 마켓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라고 알고 있는 바이낸스 또는 뭐 FTX, 미국에는 코인베이스,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좀 논외로 하고요. 이 국가의 어떤 주리스딕션에 이렇게 종속돼 있지 않은 그런 우리가 C2C 거래소라고 부르는데요. 코인 투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피아 투 코인 거래소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이 C2C 거래소에서 가장 큰 마켓이 형성돼 있는 것이 USDT 스테이블 코인 마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의 가격을 매길 때 1달러가 몇 비트코인이냐, 혹은 지금 1비트코인이 몇 달러냐라는 거를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인지를 하고 거래를 하려면 이 USDT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뭐 우리 같은 개인들도 있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 큰 단위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 차익 거래를 할 때도 이뭐 비트코인을 옮겨서 각 거래소에서 뭐 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동안 가격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슬리피지라는 로스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차익 거래 전략을 사용할 때는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여러 가지 코인들을 사용하지만 이것들을 보관할 때나 아니면 옮길 때, 거래소끼리 옮길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항상 보관을 하거나 옮기는 것이죠. 그래야 가격 변동성에 따른 그런 슬리피지 러스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거래소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도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김민현 대표님께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블록체인 또 AI 기술을 이제 직접 다루시니까. 자, 기술적으로요. 그, 테라, 루나, 이런 작동 원리나, 지금 말씀, 브라이언 이사님 말씀 주신 스테이블 코인, 달러, 1달러에 연동되는 이런, 테더라든지 USDC,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얼마나 그 어려운 기술인가요? 다른 뭐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테라 블록체인의 성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권도용 대표가 사실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루나를 살리느냐 또 UST를 살리느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체인이랑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 어떤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행위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수학인 거죠. 수학이고 어떤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도 만드는 건데 그 수식이 이제 나오면은 그 수식을 바탕으로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뭐몇줄안 되는 코드입니다. 100라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간단한 코드로 운영이 되고요. 테라나 루나나 원리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하, 물론 그 내부 백그라운드에 이게 정말 워킹하냐를 따지고 보면 조재훈 교수님 말씀처럼 복잡하지만 코드만 놓고 기술적 속성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코드고 그것을 유지하는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노드를 운영하거나 합의를 갖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뭐 만드는 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수학적으로는 루나하고 테라가 균형을 맞춰서 1달러를 맞추도록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걸까요? 요 질문은 사실은 세 분한테 다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보시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조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적으로 그게 잘못돼 있었어요. 수학적은 수학까지는 안 가고요. 경제 구조적으로 이미 잘못돼 있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실패를 해왔거든요. 이게 사실 이 UST가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비트쉐어란 데에서 비트 USD, 뭐 비트 CNI부터 해서 만들었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좀 초기적인 방식의 수요 공급만 조절한 누비츠라는 코인도 있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망했고요. 비트 USD 망했고 스팀 달러도 있었고 다이도 옛날 초기 받은 싱글 컬레트럴인가 이제 그래서 싱글 에셋 기반 다이도 있었고 아이언이라는 타이탄의 아이언이라는 것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한 지금 8년, 9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것이 언제 망했냐면요. 하락장 때 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하락장이요. 아, 하락장에서, 네. 네.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가치, 스테이빌리티를 지키는 원천이 기존으로 사용된 코인, 루나, 요거에는? 루나. 요거의 가치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자산, 담보로 쓴 자산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은 이게 담보 부족 상태로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다 하락장 때 뭐 비트 USD 같은 경우는 비트 시어 가격 막 10분의 1 떨어지고 이러면서 망했고 스팀 달러도 이거는 막 10달러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하락장 때 얘도 0.6, 0.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원래부터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걸 좀 아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이랬다는 걸 알고 알고리즘은 사실 패깅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저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루나는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루나는 문제가 안전장치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거를 사용자 편의나 뭐 이런 확장, 이렇게 좀, 이렇게 수요를, 수량을 빨리 늘리는 거, 뭐 코드의 심플함, 이런 거를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안전장치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네, 가격이 하락할 때 이게 데스 스파이럴이 보통 일어나는데, 적당히 일어나다가 멈추거든요. 보통 그래서 한 0.6달러, 0.7달러, UST 기준으로. 그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전장치가 없으니까는 끝도 없이 하락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자, 그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두 패널 분들이 좀 더 추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라이언 인사님? 네네. 안전장치가 어떤 거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는 교재 교수님이 예.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왜 실패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역시 이제 조재호 교수님 말씀대로 하락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짜여진 구조 자체가 계속적으로 루나 가격이 상승해야만 그 UST에 대한 수요도 올라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UST에 대한 수요가 끊기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 가격 패깅이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UST를 원래는 뭐 국내 뭐 유명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그런 곳들과 협업을 맺어서 되게 올가닉한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브라이언 선생님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그 쇼핑몰이 티켓몬스터잖아요. 그게 원래 티켓몬스터죠. 예. 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차이와도 협업을 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네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20%를 확정 이자로 준다고 하는 이제 디파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UST의 가공 수요를 만들어냈어요. 인공적인 수요를.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 대출 전체 수요보다 예치이자 예치 수요가 훨씬 커지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구조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앵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이 다들 있었기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이 지급 준비율 같은 거, 이 과연 계속 20% 이자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앵커 프로토콜이. 이거에 대한 걱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테라 전체에 대한 걱정의 시초였던 것 같고요. 앵커 프로토콜이 결국에는 20%를 계속적으로 줄 수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UST 가격도 1달러에 패깅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공의 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루나 가격도 그러면은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하락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앵커 프로토콜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김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걸 뭐 금융이나 이런 걸다 제외하고요. 아까 이제 조 교수님께서는 단언을 하셨어요. 사실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수학이 잘못돼 있었다. 김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조세호 교수님께서 안전장치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비트코인도 가치가 빵이다 이런 말 예전부터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워렌 버핏도 24달러 줘도 안 가져간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달러도 큰, 정말 큰 맥락에서 보면은 패깅된 게 없잖아요. 원래 금에 패기된 게 있었어요. 금이라던가. 근데 또 더큰 자연적 맥락에서 보면 금은 또 어디에 패깅돼 있냐? 그리고 인간의 믿음에 패깅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물론 물리적인 물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속성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여튼 모든 우리의 토큰이라는 어떤 인식 체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뭐 약간 디스토피아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토큰도 영원한 토큰은 없죠. 역사적, 아주 긴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100년 이상 지속된 토큰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꽤 오래 존속하는 가상화폐, 모든 화폐가 가상이고, 꽤 오래 존속하는 토큰이고, 루나 역시,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존속을 했죠. 근데 이게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어떤 인식 녹션 체계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속도로 없어지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게 네.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우크라이나 돈이 이제 워킹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야. 아, 이러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유가가 오르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내가 이 돈으로 지금 빵을 못 사는구나. 이게 이제 속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인식하는 속도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라도 예를 들면 주식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안전장치를 둬서 실제로 밸리데이터가 도중에 멈췄죠. 밸리데이터 스스로 이거 지금 루나한테 시간 줘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토큰에게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이건 기술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울러서 조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뭐 어쩔 수밖에 그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안전장치 몇 개가 제거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올려놨는데요. 앵커 프로토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폰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익률이 너무 높았는데 앵커 프로토콜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안전장치가 제거됐다는 부분과 아울러서 뭐 브라이언 이사님도 얘기하셨던 이 앵커 프로토콜의 문제도 같이 조수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안전장치가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안전장치는 UST를 과도하게 발행하지 않는 거예요.
과도하게라는 거는 루나의 시총에 대비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트리거 아주 급격하게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루나 시총이 UST 시총보다 낮았을 때잖아요. 분명히 UST는 루나로 백킹 그 담보가 돼야 되는데 담보물 전체의 가격이 이미 UST보다 낮아져 버리면은 말도 안 된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된 거죠. 보통은 과담보 딱 담보 비율을 정해놔요. 1대1로 안 하고 2대1, 3대1 정도로 해가지고 담보를 더 많이 넣고 담보가 담보물이 반토막 나서 100% 딱 되잖아요. 그러면 강제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소각시켜버려요. 그게 보통 다이 같은 게 그런 걸 하죠. 그렇죠. 그게 안전장치인거든요. 근데 문제는 되게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직관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자본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1대1로 넣으면은 1달러를 1달러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과담보를 하면은 내가 3달러, 2달러를 넣어야지 1달러를 만들어내는 좀 요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전 스테이블 코인들이 확장성이 떨어졌던 거죠. 다이 같은 거 많이 쓰진 않잖아요. 오히려 USDT를 DC 이런 걸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 제거하는데 상승할 때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루나가 계속 커지니까 UST를 계속 발행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1대1보다 항상 올라가니까. 근데 하락할 때는 그게 원래는 좀 텀을 두고 이제 옛날 같은 방식이면은 루나가 예를 들면 100달러에서 반토막 났을 때 한 50에서 한 40달러 갔을 때 이제 위험하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약간씩 디펙이 발생하다가 더 내려가면은 디펙이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게 되는데 이번에는 60달러 딱 지나니까 바로 확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하나의 과담보 담보 관련한 안전장치를 하나 제거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스왑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준 거 그게 제일 안 좋았던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의 기본 동력은 사이 거래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면은, 저도 이제 맨날에 많이는 아니고 좀 했고, 하는 애 막 바짓가랑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1달러로 취급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1달러치, 지금 이거 루나로 교환을 해줘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디펭이 되면 1달러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UST를 0.7달러, 뭐 0.8달러에 사가지고 루나에서 스왑을 즉각 해가지고 1달러치 루나를 바꿔 팔면은 0.2달러, 그러니까 20%의 수익이 남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차익 거래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루나가 쫙쫙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옛날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냐면은 스왑을 즉각 시켜주지 않았어요. 시간차를 좀 뒀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플래시론 같은 뭐 그런 원칙,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바로바로 그거를 바꾸고 해서 리스크가 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 입장에서 시차가 없어지면 리스크가 없어진 셈이 돼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루나가 더 빨리 매도되게 하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루나가 빨리 떨어지면은 차익 거래자들 입장에서 미래에 약간 시차를 두고 아 이게 이만큼 떨어지니까는 내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UST를 사야겠다라는 동인을 주고 그래서 더 패깅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래 가격에서 패깅이 디패깅이 심화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나는 계속 팔려가지고 값은 또 떨어지고 그러면 더 아래 가격에서 패깅이 더 멀어지고 더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왑을 네 현실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그 홍콩 달러가 미국 US 달러에 패깅이 돼 있는 통화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홍콩 달러의 가치가 그 패깅 비율이 낮아지면 홍콩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개입을 했다는 걸 시장에 알려서 홍콩 달러 가치가 더 이상 그 패깅이 언패깅이 되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루나 테라 이 시스템 안에도 그런 안전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뭐 이런 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자랑질도 굉장히 많이 했죠. 비트코인을 우리가 사고 있다. 이걸로 만약에 테라의 그 패깅이 깨지면 이 자금으로 테라를 바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그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았다. 근데 그것마저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홍콩,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개의 다른 경제 시스템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리스크 헤징이 되는데 지금 UST랑 루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몸이고 하나를 빌려주고 받고 하는 혼자서 빚내서 이렇게 막 담보 맡기고 차용증 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이게 올라갈 때는 막 서로 돕고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어차피 한 몸의 다른 모습일 뿐이니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네. 그 리저브를 둔 것이었는데 그것도 실패했는데 저...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시장에서 이제 이걸 계속 지켜보셨던 브라이언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리저브 통화로 한 것이 실패한 거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럼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비트코인 리저브를 거의 3.5조 35억 불까지 모은 거는 이 권도영 대표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게 한 되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맞습니다. 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만약에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비트코인 리저브 때문에 어떤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그냥 UST가 당시에 이제 하락하기 직전에 시가총액이 한 180억 달러 정도였고 그 180억 달러짜리 루나 UST에서 아비트리지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큰 전략을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통념이었어요. 네. 이 헤지 펀드들 사이에서. 그래서 뭐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떤 뭐 먹잇감이 있을까 이거를 항상 찾는 것이 이런 이제 헤지펀드들이 하는 일이니까 네. 뭐 딱히 뭐 그때 당시만 해도 테라폼 랩스나 뭐 루나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거는 취약한 구조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UST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리저브를 이제 막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첫째는 너무 많은 어텐션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트코인 풀이 있기 때문에 이 풀을 이용한 아비트리지 공매도 전략이 이제는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UST와 루나만 연동되어 있는 상태였다면은 뭐 공격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왜냐면은 그 마켓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뭐 공격자가 루나가 상장되어 있는 업비트에서 공격을 하겠어요? 아니면 뭐 빗썸에서 공격을 하겠어요? 너무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마켓이 차익거래 공격에 이제 애드될 수 있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공격자가 지금 공격을 한 방법을 보면은, 일단은 디파이에서 먼저 UST와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들의 가격, 그 패깅을 깨뜨렸어요. 네. 일부 UST를 OTC에서 사와서 거기에서 공매도를 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바이낸스로 가서 이제 남은 UST로 공매도 쳐서 가격을 좀 더 벌리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으로 가, 이제 비트코인 공매도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강 결합이 되어 있지 않고 약결합이 되어 있었던 이 UST와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비트코인 가격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그 UST 가격 폭락을 패그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리저브가 이 권도영 대표를 약간 진짜 미국에서 뭐 제2의 일론 머스크다, 뭐 한국의 비탈릭 부테린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들어서 유명하게 만들어줬지만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 실패한 이유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저브 뱅크로서의 비트코인이 쓸모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그게 더 컸다면 괜찮았을까요? 비트코인 리저브로 애초에 시작을 했거나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리저브 규모가 초과 담보 형태로 더 컸다면 지금같이 순식간에 무너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전체 그 UST 대비해서 전체 그 리저브 자산이 3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 결국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사이즈가 작았다. 사실은 그 저도 이제 관련 기사를 쓰기도 하고 했는데 권도영 대표가 그러니까 루나 테라 이 시스템 안에 리저브 커런시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게 굉장히 혁신적이다.
야, 이거 정말 머리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문사항이 뭐였냐면, 무슨 돈으로 그러면 얼마나 그 싸울 거냐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로 취재했던 그 레거시 금융에서도 중앙은행이 공격을 당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조지 소로스가 영국 중앙은행을 공격할 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한 개인이,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그 환율 전쟁을 해서 이기지, 뭐 이런 의문인데, 아무리 중앙은행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실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데, 그거를 적재적소에 그 실탄을 써서 막지 않으면, 영란은행처럼 무너지거든요. 근데, 테라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리저브를 쌓으려고 하지? 사실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리저브를 더 많이 쌓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일이 터진 거고. 자, 그러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이유가, 저는 조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틀리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김 대표님께 혹시 만약에 김 대표님이라면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디자인한다면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 그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이를 결국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이더리움 체인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리즘적으로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더리움이랑 패깅하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체인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디자인인 거죠.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슨 어떤 경우에서도 패깅된 코인이 떨어지면 네. 그냥 가치가 그게 0이 돼버리면 패킹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원래 워킹 안 하는 건데 여기서의 과정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트랜잭션이 의미 있는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고 유틸리티가 많이 생성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 체인에서 거기에 형성된 가격과 패깅을 한다면 상당히 공격하기 어려운 그 이제 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건 이제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적인 수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떤 자산을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느냐. 근데 가상화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중에 하나인데 비트코인은 코딩이 어려우니 이더리움 정도의 기반한 어떤 스테이블 자산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앵커 프로토콜 얘기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루나 테라의 그 가공 그 유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앵커 프로토콜이 주목을 받았고 앵커 프로토콜이 굉장히 큰 규모로 그 TVL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세 분한테 차례대로 조 교수님도 그렇고 브라이언 이사님도 그렇고 김 대표님께 앵커 프로토콜을 폰지라고 보세요? 폰지 사기라고 보시나요? 조 교수님부터. 100%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20% 이자율이 문자라고 하는데 실제 20%를 만들어낸 방법은 있긴 하거든요. 물론 규모가 커가지고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 이 크립토 쪽, 크립토 마켓에 이 머니 마켓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이제 그 저개발국들에 가면은 그쪽엔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20%라는 숫자 자체는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00%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트래디셔널 금융 관점에서 완전 사기지만요. 근데 크립토에서는 뭐 반반이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일단 아니다인데 앵커의 문제는 이거는 결국 피해자를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준 거죠. 묶여 있어가지고 못 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거든요. 네, 자 브라이언 사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폰지 사기로 보세요? 저는 이제 폰지 사기와 폰지 구조는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폰지 구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이 뒷사람을 더 끌어모아서 앞사람의 수익률을 주는 그런 사기극이었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 수익을 준다고 처음에 확정을 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마케팅을 되게 세게 했지만, 그게 그냥 끝까지 유지된 건 아니고, 이제 프로포저를 통해서 뭐 이자율, 고정 이자율을 변동 이자율로 바꾼다던가, 그 변동 이자율을 더 낮추는 방안들도 계속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기 전까지 사실 그게 뭐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뱅커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그렇게 다른 여느 디파이들과 다르진 않았지만, 고정 이자를 준다는 거, 그리고 20%라는 숫자를 찍었다는 거, 19.4%를.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상승장이었고, 상승장이 계속되고, 루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패시브 인컴을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제2의 월급 통장, 그 다음에 뭐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MZ세대가 너도 나도 다 만들려고 하는 와중에, 뱅커 프로토콜이, 루나의 계속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퍼시스트 했다면, 그러면은 정말 완벽한 폰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폰지일 수밖에 없는 거는 예금 이자로 나가는 그 비용이 대출 이자로 들어오는 수익보다 훨씬 크니까. 근데, 어디선가 그 비는 부분을 만들어 와서 이제 메꾸는 거죠. 라이프, 그 루나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구조는 결국에는 퍼시스트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이번에 결국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소송을 내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고, 지금 SEC도 이걸 뭐 아마 들여다보고 있을 건데, 근데 바로 저는 그 점 때문에 이게, 어쩌면 법률적인 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왜 19.4%냐에 대한 설명을 못하면, 그거 그냥 그냥 20%는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19.4로 한 겁니다. 뭐 로직이 없이 그냥 이 정도 금리를 줘야 되니까 그래야 돈이 모이니까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사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로직이 없이 그냥 너무 높은 금리를 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좀 커뮤니티 내에서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의도가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금리는 로직이 없었다. 이러면 이제 뭐 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앵커 프로토콜은 폰지인가요? 폰지 구조인 사기인가요? 펀지 구조와 품귀 사기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요. 네. 크립토에는 펀지 구조가 정말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돈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데 써야 되는데 크립토에서는 아직 이윤이 무엇인가가 정의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캐시라는 게 정의되지 않은, 캐시 플로우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러면 여기서 이윤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틸리티, 그러니까 유용성을 느끼는 어떤 행위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퓨어하게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었건 간에 이거를 어떤 유틸리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혹은 어떤 유틸리티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는가의 성실한 수행 여부에 따라서 사기임은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막 끌어다 썼는데 높은 이자율을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속했던 이 이율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한 배신을 하고 배임을 하고 그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돈을 또 끌어와서 그 이자를 채우는 것을 폰지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그 해당 일을 하면서 이거를 이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구조를 이용했다면 이건 폰지 구조를 이용한 말씀하신 것처럼 폰지 성공을 향해 가는 어떤 네트워크 이펙트나 그로스를 엑셀레이트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은 그로스 스파이럴을 돌려가지고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실패를 했고 실패를 했다고 사기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법적인 영역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을 했는가
그 어떤 로드맵이나 정보의 공유가 투명했는가 그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 9시 17분인데 뒤에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짧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테라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뒤에 그 제가 이제 디파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금융하고 디파이의 어떤 접점 이런 얘기도 좀 궁금해서요. 세 분한테 아주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테라는 그 회생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회생방안을 내놓은 사람도 이제 권대웅 대표인데 그 회생방안에 대해서 커뮤니티 내에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평가하시기에 지금 테라의 회생방안을 한번 아주 짧게 평가를 해주시고 내가 지금 테라나 루나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뭐 손실을 많이 받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 회생방안에 대한 평가하고 아울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자문을 하실 수 있다면 내가 테라나 루나를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한테 나 같으면 이 회생방안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 그 자문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부터요. 네, 뭐 점수를 매기면 되는 건가 싶은데요. 네네네, 100점 만점으로 하면은 저는 한 15점 정도? 네, 거의 낙제네요. 네, 완전 낙제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테라나 루나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조 교수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번더는 그 테라 TFL 측에서 죄송 이게 커뮤니티는 움직이게 돼 TFL은 권도에포 포함해서 정말 사과 딱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모든 자산을 어떻게든 지금 현재 남은 그 이전에 스테이킹했던 뭐 아니면 USD 갖고 있던 분들한테 어떻게 나눠주고 최대한 얼마큼 보상을 하겠다 하고 손 떼는 게 살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루나나 테라 코인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죠. 사실은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뭐 남아있는 비트코인이든 뭐 이런 거라도 사실 다 배분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최선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라면은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회생이 자체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잘 지지하고 따라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게 최선이겠죠. 네, 지금 조 교수님이 평가하는 테라의 회생 방안은 거의 그 정말 쓸모 없다 정도로 아주 악평을 하신 거고. 브라이언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미 테라 블록체인과 이 권도영 대표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신뢰로 움직이는 집단이고 이 신뢰를 잃은 커뮤니티는 존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평가하건대 지금 이 권도영 대표의 회생 방안에 투표를 하고 있는 그래서 63%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투표에 가담하신 분들은 피해자들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게 반드시 이 권도영 대표에 대한 끝없는 지지나 어떤 루나틱의 이런 팬덤, 팬심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그 커뮤니티 내 분위기가 안 좋고요. 물론 소수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통해서 너무 많은 손실을 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이 사람이 살려주기 바라는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전과 같은 대다수의 커뮤니티를 빌딩해서 루나라는 코인에 그런 믿음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은 또 실패할 텐데 지금 이제 투표를 던지신 분들은 2차로 그러면은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좀 우려를 합니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테라나 루나를 버리고 뭘 뭐 보상을 받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요? 네. 네. 지금은 손절 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민현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딱 집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스타트업계에서도 청산 이벤트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스타트업 대부분이 실패하니까. 네. 그랬을 때 투자자에게 어떠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은 이제 뭐 법적으로는 뭐 법적인 거를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도의적으로는 뭐 조재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내놓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투자자의 심리는 다음 라운드를 또 다음 사업을 할 때 껴달라고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끼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파산을 하고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어쨌든 간에 0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예 미래가 없는 거고 물론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더 나은 안전장치, 더 나은 뭐 이렇게 그 커뮤니티의 모니터링 등등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훌륭한 팀인 거는 분명하고요. 훌륭한 인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열어두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는 보는 입장이에요. 뭐 어떤 실패든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는 게 남는 거인 확률이 높죠. 네, 이게 그 브라이언 이사님하고 김 대표님하고 조금 시각차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 현장에 계신 분하고 지금 뭐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이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의 그 거버넌스의 문제가 사실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권도영 대표가 그 전에 이 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언론이나 뭐 인터뷰나 이런 거 나중에 나온 걸 보면은 좀 독선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이었으나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많은 비난을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꼭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모든 비즈니스를 하거나 뭔가 리더십이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른바 그 디센트럴라이즈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을 한다는 그 CEO들이 저렇게 그 집중적인 행동이나 언행을 하는 것이 맞느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막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기존의 주식회사 제도였고 기존에 그게 월가 굴러가는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탈중앙화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 암호화폐 진영에서조차 그런 유사한 리더십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그리고 테라 루나의 문제점들을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게 디센트럴라이즈 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았느냐. 조금 추상적이고 너무 브로드한 질문이긴 한데요.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 교수님부터요. 네, 저는 퍼스널리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쪽에는 결국 코드와 프로젝트의 이제 성공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어떤 사람인지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근데 문제가 된 부분은 단점, 그러니까 코드 취약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경제적 모델 취약점 지적했는데 그거를 무시한 그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보죠. 그래서 거버넌스의 문제보다는 이게 이제 그런 퍼스널리티 문제적인 부분이 있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밸리데이터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상황에서 밸리데이터들은 사실 한번 들고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보통 그렇게 돼요. 메인 중앙이 됐던 TFL이 뭐 이렇게 실착을 크게 하면은 밸리데이터들끼리 따로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보자. TF는 지금 너무 크게 미스를 했기 때문에 일단 빼고 우리가 어떻게 잘 해보자 이러고 으쌰으쌰 나서는데 지금은 권 대표가 제시한 회생안에 그냥 넙죽넙죽 동의하는 느낌.
이거는 탈중앙어랑 진짜 멀거든요. 이렇게 디포스에서는 밸리데이터들이 탈중앙어의 핵심 허브 역할인데 다 그렇게 60%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 자, 브라이언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사실 이 사태가 있기 전부터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봤어요. 그분의 트위터에서 하는 언행들을. 그리고 뭐 이거는 진짜 뭐 모르는 거긴 한데 이분이 코인데스크 TV나 미국 언론 블룸버그 TV나 CNBC나 이런 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요. 이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미국 내에서 SEC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테라가 만든 앵커 프로토콜 또는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정립해 갈 것 같으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나는 관심 없다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당돌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규제 환경이 조성되냐가 전 세계 크립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큰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그런 질문을 사회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음에도 진지하지 않게 그렇게 그냥 웃어넘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미국인도 아닌데 왜 너네 미국인들은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뭐 미국인들은 참 이상하다. 왜 니네 나라의 어떤 규제가 나한테 왜 물어보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 오만하고 뭔가 이분의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공격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뭐 제 뇌피셜입니다만 미국에 있는 미국 월가에 있는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공격하기 좋다. 참 베껴먹기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에이시안이고 굉장히 당돌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취약한 사업 구조를 지녔고 적당히 커진 그런 프로젝트이자 공격해가지고 만약에 영으로 무너지면은 미국 경제나 뭐 미국 주식시장이나 전혀 피해가 없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테라 사태에 대한 언론의 어떤 이런 반응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뜨겁잖아요. 미국보다. 미국이나 전 세계보다. 바로 이런 점들을 딱 생각해보면은 아, 참 공격받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니까 더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집중의 대상이 되니까 굉장히 좋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현 대표님 그 거버넌스의 문제에 조금 집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네, 그 조재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 주셨는데 왜 밸리데이터들은 스스로 발생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역량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에 있었던 그 커뮤니티에서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이랑 이런 이제 다른 이제 디포스 기반의 밸리데이터들은 질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빌더가 아니에요.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노드의 상태를 관리해주고 이제 뭐 이상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 정도지 내가 액티브하게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그 일이 있을 때 고치려드는 그런 코더나 빌더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체인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든 거의 뭐 클레이튼 예를 들면 노드들이 없 자생력이 없어요. 빌더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근데 뭐 이게 나쁜 구조냐라고 하면 물론 자생력이 있는 뛰어난 노드들이 와서 각자가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정말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체인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체인은 전 세계 한두 개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리소스가 모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체인들은 한 회사 리더십 아래서 나머지가 조금 감시해주는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 메인넷의 속성의 차이를 되게 잘 유익 있게 보셔야 하고, 심지어는 뭐 솔라나라던가 FTX 같은 거래소, 큰 거래소에서 백킹하고 있는 체인들도 비슷한 구조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는 게 이제 투자자적인 관점에서나 사용자적인 관점에서 알고 쓰면 괜찮죠. 아, 그 이런 차이는 이제 알고 그 정도의 이제 리더십인 줄 알고 썼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정보 전달 차원에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한두 개는 뭐 콕 집어 얘기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개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 이상은 없죠, 사실은. 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시간이 지금 4시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 그 커뮤니티 내에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한 15분 정도 더 토론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토론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그 오늘 토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참여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이 토론 주제를 기사를 만들어서 이걸 기사 NFT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을 바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아 오늘 토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NFT로 도전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면 저희가 기사도 쓰고 그 기사 자체를 NFT화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토론을 마무리할 텐데 모멘터스가 지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직접 토론도 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기사를 쓰고 그거 자체를 NFT화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토론 마치기 전에 그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 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까 이제 이 문제가 한국의 권도영 대표가 만든 거이기도 하고 한국의 투자사들도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굉장히 언론이 뜨겁죠. 저희도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국내에서 느끼는 문제는 아까 그 브라이언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뭐 미국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한국이 더 이걸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뭔가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꼭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동안 정부는 뭐 했니? 거래소는 왜 이런 이상한 코인을 상장을 시켜서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피해자로 만들었니? 그 상장 잘못된 거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가해요. 근데 꼭 사건 사고가 터져야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비난, 물론 이제 뭐 잘못된 건 고쳐야겠지만 지금 뭐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서 뭐 법적 대처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건설적인 의미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한국에서 특히 이걸 제도화한다거나 규제를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태도가 옳은가? 관련 기사를 쓰는 저희 입장에서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세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사고가 터지면 꼭 정부는 뭐 했니라고 탓을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네. 네, 정부나 거래소 사실 이번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루나를 거래 중지를 왜 안 시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요청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사실 그 TFL 쪽에서 요청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 요청도 안 했는데 막아버리면 나중에 또 거래소도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못하죠, 사실은. 네. 바이낸스는 근데 뭐 거래 중지를 시켰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객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진 거죠. 네, 법적인 뭐 그거 사실 거기 역외 거래소에서 법적인 책임도 좀 약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안 그랬거든요. TFL이 거래 중지를 요청했다, 입출금 중지를 요청했단 말도 들은 바는 아직 없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장의 어떤 규칙이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지금 상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마 정부가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프로젝트를 정말로 제대로 평가해 주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정보 공유, 정보의 이런 평가, 인증 평가 이런 부분에서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평가를 잘 해주고 또 이게 꼭 전부가 아니라 거래소도 이걸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 풀도
작은 것 같아요. 거래소가 뭐 어떤 루트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 평가하는지 모르겠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훨씬 더 깊게 더 많은 자원을 들여가지고 한 다음에 더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브라이언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예전부터 이 지금 같은 테라 사태가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뭔가 글로벌 한 이슈까지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국내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꼭 이렇게 언론부터 뭐 마녀 사냥을 약간 하는 식으로 몰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안 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정부는 TF를 만들거나 뭔가 관련 규제를 갑자기 이제 급 만들어서 내놓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보아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 합수단을 설치한 거는 설치한 거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뭐 기존에 하던 옵티머스나 라인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는 거야. 뭐 그게 오래된 사건들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약간 보여지기 식으로 이 테라 루나 사태가 들어와서 1호 수사 뭐 대상이 됐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너무 뭔가 이 냄비 근성이 아직도 크구나 많이 좀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일단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그럼 몰랐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사실 그 회계에는 이제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영어로 FIFO인데 이 경기 사이클이 정확히 이 구조를 항상 가지지 않습니까? 네. 뭔가 유동성이 급하게 시장에 몰려들어오고 그게 뭐 코로나 사태가 됐건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리를 확 내려서 그렇게 됐건 그런 유동성이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 돈이 들어가고 어딘가로 그 돈이 들어가는 영역들 중에서 이제 강한 것이 생기고 아니면은 나중에 돈이 빠졌을 때 무너질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오자 시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코인시장이 하락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듯이 가장 먼저 취약한 것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선입선출법들. 그래서 루나가 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취약한 구조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약점 때문에 먼저 무너지는 게 사실상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제 사이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뒤늦게 정부가 뭐 했냐 아니면은 뭐 거래소는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런 사이클을 정부가 그래서 해야 될 거는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이클과 관계없이 앞으로 5년 10년으로 보고 이 블록체인 산업이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이 될 거라고 본다면 이거에 대한 규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빨리빨리 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장에서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건지를 초당적으로 고민을 하고 규제를 하나하나 계속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말씀하신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피해를 입었는지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면 진짜 1, 2%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원리를 이해해서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게 회상 불가능한 건지 뭐 더 하면 되는 건지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조차 대중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업비트를 깔고 예, 그걸 산 거죠. 투자를 하고 20%라는 말도 들었을 때 이게 어떤 건지 심지어는 알비트리지나 차익 거래라는 말도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부나 어떤 교육 차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 없죠. 뭐 우리가 국영수를 배우지 파이낸스, 토큰 이코노미 수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실제 살면은 이게 너무도 큰 요소고 이 토큰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주변 정보나 이런 거에 뭐 이게 원천적인 정보도 근데 또 없어요. 찾아보면 인터넷에 이렇게 한국어로 된 블로그에 정리된 이런 걸 보면요. 조재우 교수님 글 빼고는요. 볼 것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너무 빈약하다 정부가. 근데 정부가 뭐 이런 코스 잘 만들잖아요. 뭐 IT 강국 뭐 해가지고 C 언어도 가르쳐주고 파이썬도 가르쳐주고 막 하는데 토큰 이코노미 이거 쉽거든요. 진짜 쉬워요. 수학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루나도 진짜 쉬워요. 그냥 뭐 1달러 넘어가면 이제 소각하고 내려가면 발행한다 이 끝이에요. 네. 너무너무 쉬운 원리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토큰적인 차익 거래나 심리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그 이제 교육 과정에서 뭔가 심리적으로 실험을 해본다던가 등등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데스 스파이럴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다 찾아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이제 하룻밤 이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금지한다 뭐 검사 받고 해라 이 만드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걸 하는 사용자들한테 명확하게 먼저 알고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토큰 이코노미에 관해서는 정말 더 열린 마음으로 다 들여다보고 새로운 거 나오면 또 공부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이런 거는 사실 블록미디어 같은 미디어 회사들도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 원리를 알고 돈을 잃는 것과 뭣도 모르고 그냥 돈을 잃는 것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사도 썼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손실을 보셨지만 전 세계 내로라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이 테라 루나 여기에 손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제 손실을 본 건데 여하튼 정보를 좀 공개하고 교육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고 뭐 그런 것들 더 좀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신 세 분의 패널 조재호 한성대 교수님 그 다음에 샌드뱅크의 브라이언 이사님 그 다음에 커뮤니컴퓨터의 김민현 대표님 이렇게 패널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3분 정도씩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3분 마무리 발언이 끝나면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한번 투표를 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NFT로 반영하는 것에 찬성하시는지 그래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시면 저희가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 텐데요. 어쨌든 의견을 주시면 또 그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 교수님부터 한 3분 정도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좀 아쉬움이 전 개인적으로 많이 남는 게 일단 큰 한국 프로젝트 하나가 깨졌고 뭐 그게 뭐 CEO에 대한 허부를 넘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주요한 사실 원인 중 하나가 과정상의 좀 미스가 너무 많았다. 대응이 너무 아쉬웠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항상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늘 고민이에요. 저도 맨날 옛날부터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 시장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중요한 시장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꼭 이제 장이 불타오르면은 이런 목소리는 보통은 묻히고 이게 꿈과 희망을 많이 안겨주는 뭔가 좀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 거기에 올인해라 뭐 이런 목소리가 더 나 득세를 해가지고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들 일단 뭐 이 사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으니까 좀 잘 일어나실 수 있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물론 이 전체적인 그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 힘들 수 있지만은 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 인생을 우리가 여기에 다 걸지 말고 잘 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이언 인사님? 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뭔가 어떤 시뇨리지를 먹는 그런 화폐 발행을 하는 사업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가 탈중앙화된 구조로 어떤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사업을 영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로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그 암호화폐라고 부르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전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 구조가 주식회사 구조가 아닐 뿐이지, 주식회사보다도 오히려 더 그 권력 중앙 집중화된, 권력의 중앙 집중화된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상 밸리데이터 투표라던가 노드들 간의 어떤 그런 분산화 같은 것들은 다시 다 요식행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리더,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이, 단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라는 게 이번에 테라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네.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해당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가는 거. 그게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은 굉장히 취약한 점이 될 수 있구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실패하고 나면은 욕을 뭐 10까지만 먹을 걸 100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더 책이 잡히는 요인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거면, 정말 주식회사 같은 사업을 할 거면,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블록체인들도 프로젝트들도 그런 사업의 구조, 주식회사, 즉 증권의 구조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대표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진지해야 되고, 그리고 더 번영을,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한 언어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토큰의 가치를 쳐올리거나 주식 가치를 부양시키는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정말 디자인이 잘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김민현 대표님 지금 사실 사업도 하고 계시고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정리를 하실까요? 네,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서 저는 테라루나의 초창기 버전, 신영선 대표님이 쓰신 화이트페이퍼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 감동 포인트 중에 뭐냐면, 테라라는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루나라는 미래가치를 끌어오는 수단, 이 조화로움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토큰 이코노미의 정수를 보여준다라고 보여줄 정도로 정말 깔끔한 백서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운영상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이후로. 네. 그 위에 이제 실체가 없는 것이 계속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는데 루나가 예전 그 루나가 아닌 거예요. 몇 년,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루나를 보니까 옛날에 그 감동받았던 그 루나의 로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빌더의 정신,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어떤 그 사고로 팀이 구성이 돼서 같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숫자놀이, 돈놀이, 어떤 구조 설계, 특히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해주겠다라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뭔가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펀더멘탈한 코인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 개수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그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보통 1000개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ERC20 표준으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몇 개의 코인이 필요하냐. 한 1000개 정도면 충분하다. 뭐 예를 들면 뭐 이걸로 치킨 쿠폰도 되고 뭐 컴퓨터도 살 수 있고 맥북 아이 케어도 받을 수 있고 기타 등등 모든 토큰의 종류를 다 합쳤을 때 이 세상에 1000개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너무도 심리스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인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하면서 저도 AI 네트워크 만드는 입장에서 내가 만드는 것이 그 펀더멘탈에 이어하는 웹3의 어떤 컴포넌트로서 동작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또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테라 이걸 보도를 하면서요. 사실은 그 뭐 신현상 대표나 권도영 대표나 뭐 인터뷰 요청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한번 만나서 이제 얘기할 기회도, 물론 이제 최근은 아니고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K코인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전 K코인이 왜 K코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신현상 대표나 권도영 대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국 또는 한국 언론, 한국 암호화폐 쪽에 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하신 게. 이 프로젝트는 다 뭐 법인도 싱가포르에 있어. 물론 세금을 내셨지. 세금을 좀 내셨죠. 작년에. 저희가 기사도 썼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이거는 뭐 한국에 기반한 코인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걸 K코인이라고 부르는 건 전 반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김민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백서의 아름다움,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테라하고 루나 그 메커니즘을 처음 들었을 때 흔히 말해서 야 정말 신박하다, 야 어떻게 이걸 생각해냈지. 그리고 이게 테라는 지구고 루나는 달이잖아요. 그 달과 지구의 비율을 들어가지고 정말 신박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실제 사용 부분은 사라지고 이제 UST 앵커 프로토콜만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안타깝죠.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말 한국 또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뭘 줬느냐라고 하면 이걸 준 것 같아요. 이런 토론거리를 준 거,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이후에 나올 진짜 본격적인 K코인들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전례를 만들어줬다는 걸로 테라는 자기 그 일을 다한 게 아닌가, 이제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토론 그 모멘터스가 준비한 이제 세 번째 그 라이브 토론이었고요. 오늘 나와주신 그 한성대학교의 조재호 교수님, 그리고 샌드뱅크의 브라이언 이사님, 또 커먼컴퓨터의 김민현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멘터스는 그 어떤 합의에 의해서 기사를 써보는 그런 걸 해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언론은 그 취재를 하면 그거를 그 언론사의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기사를 써왔는데요. 저희는 모멘터스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토론과 또 의제 제기 이런 것들도 다 커뮤니티 내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세 번의 토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는 커뮤니티에 계신 어떤 분들이라도 누구라도 이제 제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으시면 이런 토론 자리도 만들고 그걸 기사화하고 또 거기에서 또 찬성을 해주시면 그걸 NFT화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기사 NFT가 만약에 팔리게 되면 그 커뮤니티 어떤 그 리워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짜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시도했으니까 아직도 좀 미숙한 게 많이 있을 텐데요. 토론 끝나자마자 오늘 토론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시고, 아 오늘 토론을 기사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과반 이상이 되시면 저희가 NFT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 많이 들어주신 커뮤니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세 분 패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고요. 이후에 또 더 훌륭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해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모멘터스 디스코드 라이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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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건강 되세요.